김경수 의원이 댓글 공작팀 주범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간단하게 문자를 공개하면 될 일이지 장황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젯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례적 인사 등만 보냈지 상의하듯 주고받은 건 아니란 겁니다. 김 의원은 또 구속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문 후보를 돕겠다고 찾아온 이들로 자신들의 온 오프라인 활동들을 메시지로 보내온 것이며 이를 일일이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선 뒤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왔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일탈 행위를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크로 조작 부분도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은 남아있지 않다며 이게 어떤 경로로 왜 유통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다 안 남아있는 뭐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럼 남아있는 메시지가 다 잠깐만. 자유한국당 장재원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표에 대해 변명이 장황하고 구차하다며 간단하게 문자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고 수사 관계자를 협박하고 언론의 추가 의혹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